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제나이저 GSP 300 시리즈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게이밍 헤드셋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제품인데요. 다른 고가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 음소거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소음하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의사 전달에 집중한 듯한 튜닝입니다. 중저음역을 억제하고 목소리 음역대와 고음역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메마른 듯 하지만 울림을 억제하여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하지만 단일 지향 방식답게 거리에 따라 소리가 확 줄어듭니다. 아날로그 헤드셋이라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하려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던가 노이즈 리덕션을 지원하는 사운드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GSX300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꽤 좋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했지만 성능만큼은 내려놓지 않은 GSP300 시리즈였습니다. 끝.